시편 50편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므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고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묘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와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땀나시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전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찬송하면서 주만 따라가는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온땅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마땅히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